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GR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암키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렸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뭐 그래요. 방법을 모색하는 건 좋은 거야. 인정합니다. 점진적으로 올려가면 돼요. 제가 요구한 건 별거 없어요. 50부터 시작해서 리뷰를 다음날 60개, 다음날 70개 쳐내서 하루에 100개씩 쳐내는 힘을 길러라 라고 말을 했고, 오늘 숙제가 제출이 됐는데 정확히 어떻게 왔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무지하게 쌓여 있겠지. 그니까 왜 제때 안 해? 200개죠. 50 빼면 150이에요. 그럼 150까지 했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어우, 이러면 인정이지. 요건 인정. 오케이. 10분밖에 안 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내일 더 해. 오늘보다 나으면 된 거예요. 50개 해냈네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운동도, 공부도, 글쎄 또 뭐가 있을까? 운동이랑 공부랑 또 뭐가 있었지? 재산도 다 갔습니다. 재산도 다 갔습니다. 다 습관입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강해집니다. 그래요. 이런 걸 배워야 돼. 하기로 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볼게요. 그 컨텐츠는 어떠한지. How does he know about me? 가 되겠죠? 오케이. 문장 스터디 맞는 걸로 할게요. 뭐라고? 아, 그래요. 요 정도는. 요 이거 오토 정도는 인정. 잘했습니다. 활기차네. 근데 몇 시에 활기찬 거야? 오후 6시 24분에 활기찬 거야? 학원 끝나고 활기찼구나. 괜찮아. 6시 24분이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상관없어. 다 보여. 웬 뭐? 잘하네! 그냥 늘었는데? 실력이, 확실히 실력이 는건 맞아요. 오늘 수업에서도 뭔가 특이점이 회화에서의 특이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숙제만, 근데 배운 걸 기억 못하면 다 소용이 없으니 숙제를 계속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거 숙제 계속 잘 해야 돼.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회화가 터지고 있던데,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뭔데? Why does he know about me? What does he know 잠깐만요. 나에 대해 무엇을 아나요? about me? 그러네. 좀 아쉽네. 괜찮아. did you Have you been to? have 그래. you been to the 이거 country? 모르길래 내가 많이 놀았어. 한번 계속 해봐요. 명사 동사 이것은 활용사. 고양이다 이아그 현재 진행 시제 진행 it 시제. is being a cat 오, 잘하네? 이아그 현재 시 진행 잘하는데? 시제 it is being a cat 이거 있죠? 잘하는데? 여기 있잖아. 이거 좀 말을 해줄게요. 잘하네요. 그나저나. 뭐지? 알맞음 위 버튼 위에 뜬 숫자가 10일 이상이면 그냥 그때부턴 그냥 쉬운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하세요. 10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안단 소리야. 기억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지. 똑같이 쓰고 있잖아. 아, 여기 뒤에다가 저걸 과거형으로 만들려고 hard did를 만드는 거야? If I had studied harder, 아니지. he didn't
Let me go. 자, 시제 파악 안 하고 있죠. 거시다니까 he will not let me go. 거시다가 아니라, 그치, Let 거시다. me go. 일본에서 이거 아유, take I 흥미진진하네, 되게. 가나요잖아. 이거 시제 파악을 못하네, 계속.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학생이 시제 파악을 안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틀리고, 시간 걸리고, 뭐야 이거. 계속 틀리고, 시간 걸리고, 틀린 카드가 더 자주 나오네요. 그냥 문제를 좀 읽어요. 잘 읽어요. 왜 틀려서 힘들게 하냐, 그렇게. 저렇게 틀려서 다시 버튼 누르면은 그러면 얼마나 자주 보려고 이거를 또. 그러니까 점점 힘들지. More popular겠죠? 아, 힘. 이건 야, 댄도 잘못 썼는데 뭘. 댄 철자도. 잘못 썼는데 무슨. 이건 틀린 거지. 관대하네. 얼랏 기억하나? 했어? 했네. 수업은 잘하는데? 잘하잖아. 오, 야, 뭐야? 숙제로 준 부분들 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숙제로 준 부분들 다 자기 걸로 만들었네요. 근데 난 폭포였는데, 그냥 그동안 제대로 꾸준히만 했으면 진작 이렇게 됐을 텐데. 나라는 폭포의 물량을 가랑비로 받아버리는 학생은 대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잘했네. 다안해 이제. 이게 지금 웃긴 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숙제해서 해놓은 부분이 당연해진 거잖아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켰고, 이게 나중에 학교 시험이나 내지는 본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본인은 모를 거야. 나는 그냥 보면 이해되는데 왜 얘네들은 해석을 못하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 문제를 왜 틀리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당연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냥.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뭘 외워, 자꾸, 쓸데없이. 사용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망각되고, 맨날 외운 만큼 잊어먹고, 잊은 만큼 다시 외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내일 60개 꼭 하세요. 내일 꼭 60개 쳐냅니다. 오늘 아주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요. 잘했어, 진짜.